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교전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 정부는 교전 사실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 파견 규모는 최소 11,000명 이상이고 그중 3,000명이 교전 지역 근처로 이동한 것까지는 한국과 미국 정보로 교차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보통 파병을 하더라도 현지에서 두 달 정도 적응 훈련을 하는 게 보통인데 가자마자 전선 투입은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소식 송진섭 기자가 시작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에도 들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유력 매체인 CNN이 두 명의 서방 정보당국을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침투 병력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북한군 중 상당수가 이미 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이 현지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데 이어 국경을 넘어 전장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선발대를 중심으로 한 전선 투입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쿠르스크 등 전장의 이동이 임박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되어 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우리 정부는 특수작전통 김영복 북한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 폭풍군단 지휘관이나 기술인력 일부가 선발대에 포함돼 현장에 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파병된 북한군이 현지에서 언어와 지역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인다며 독자적 전투 수행보다는 러시아군과 편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아직 공식 확인이 필요하지만 북한군이 이미 쿠르스크에서 교전을 시작했고 이렇게 북한 인공기를 확보한 우크라이나 군인 사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상당수가 이미 전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북한 인공기를 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해온 비영리기구 블루옐로 관계자가 공개한 사진으로 동부격전지 도네츠크의 전장에서 탈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에 이미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군의 전멸 소식도 전했습니다. 블루옐로에 따르면 25일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이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에서 첫 교전을 벌였다며 북한군은 한 명 빼고 전부 전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생존한 북한군 한 명이 부랴트인이라는 서류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부랴트인은 러시아 부랴티아 공화국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으로 외형상 북한군과 비슷해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부랴트인 신분증을 허위로 발급해 자국민으로 위장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 교전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도 우크라이나 육군 장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쿠르스크 지역의 건물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전사자 발생 소식에 대해 국방정보본부는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건 북한군 특수부대죠. 하지만 전투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수천 대를 하늘에 띄워서 핀셋처럼 러시아 병사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드론전 준비에 취약한 북한군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드론이 참호 곳곳을 살핍니다. 움직임을 포착하곤 곧장 폭탄을 투하합니다. 이번엔 바닥에 누운 러시아 병사를 주시합니다. 드론을 본 병사는 항복 의사와 함께 물을 마시고 싶다는 손동작을 취합니다. 드론은 물병과 함께 쪽지를 전달하고 병사는 드론을 따라 우크라이나 군 참호로 향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숨어있는 러시아 병사들을 열 추적 기능으로 핀셋처럼 찾아낸 뒤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방 침투가 주특기인 북한군 특수부대가 쿠르스크 평원에서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군은 드론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전장에 투입되게 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늘에서 드론이 작정하고 공격하는데 특수부대라고 뾰족한 수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발생하는 러시아 사상자를 북한군이 대체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지금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동시에 한국어 열공 중입니다. 한쪽은 한편으로, 다른 한쪽은 적군으로 북한군과 소통을 해야 하니까요. 자, 관련 영상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 양측 모두 속성 한국어 학습에 진땀을 빼는 모습입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어 문자 옆으로 친숙한 한국어가 보입니다. 소리나는 그대로 우크라이나 알파벳으로 적어놓은 한국어 안내본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휴대전화 화면을 확대해가며 보다 어설픈 발음으로 한국어를 읽어봅니다. 무티포려, 순디로, 조한하지마. 전쟁 중 북한 병사를 만났을 때 해야 할 말을 직접 한국어로 발음해보며 연습하는 겁니다. 이어서 긴 문장도 읽어봅니다. 우크라이나인 제네바 호벽 준수가우 있어. 북한군과 마주치거나 포로로 생포했을 때를 대비해 한국어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급하게 결정되면서 소통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겁니다. 러시아군도 북한군과의 작전 소통을 위해 학습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군에게 배포된 한국어 군사 용어 책자에는 이름이 뭐야, 어느 부대에서 왔어와 같은 기본 회화에 이어 공격해, 엎드려 등 전장에서 쓰이는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공개된 영상에서도 러시아군이 한국어가 가득 적힌 종이를 쥔 채 생활 회화를 연습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역시 급히 파병되면서 언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보 당국은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100여 가지 러시아 군사 용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소통 문제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군부대 훈련 시찰을 갔는데요. 정부 당국은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된 폭풍군단, 그 부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 폭풍군단을 러시아에 보냈고 그들의 훈련을 미리 공개했던 이유, 푸틴 대통령 보여주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먹으로 벽돌을 부수고 맨몸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대원의 환호 속 엄지를 치켜들며 격려하기도 합니다. 정보당국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찾은 이 부대가 러시아에 파병된 폭풍군단 11군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8월 이후 김 위원장의 공개 군사 행보에 폭풍군단 훈련 장면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국정원도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파병 결정 뒤 파병 대비 훈련에 김 위원장이 참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풍군단은 이른바 후방 침투 작전에 최적화된 부대인데 기존 훈련과 다른 양상의 우크라이나전에 맞는 별도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폭풍군단을 선택한 이유로는 푸틴 대통령 보여주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1차 파병 직전인 지난 2일에도 특수부대 참관 모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특수부대들의 지금 전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정도로 잘 갖춰져 있다. 이거를 우선적으로 러시아에게 알리는 게 의미가 있었을 테고. 정부 당국은 지난 8월부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북한군은 러시아에 이미 포탄을 포함해 많은 무기들을 보냈지요. 북한군 파병 이후에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맞대응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1순위로는 대공 방어용 호크 미사일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구형 방공 미사일 호크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크 미사일은 신형 천국 미사일이 도입되면서 3년 전 퇴역했지만 방공 무기가 시급한 우크라이나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퇴역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지원책의 아이디어 중 하나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 군이 도입한 호크미사일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로 주로 적의 전투기 등을 격추하는 데 쓰입니다. 유효 사거리 40km에 최고 속도는 마하 2.8 수준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도 우리 정부의 방공 무기 지원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They could provide a defensive one. It'll help us to save the life of our civilians from frequent Russian missiles and drone attacks. 대통령실 관계자도 무기 지원이 양국 사이에서 논의된다면 1차적으로 방어 무기가 거론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협력의 양상에 따라 비살상 무기 지원 방침을 깨고 공격용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안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지금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부터 살펴보죠. 지금 전쟁터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나오고 있다. 어디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일단 가장 처음 알려진 북한군 사망 소식은 현지 시각 25일에 벌어진 전투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북한군이 투입된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쿠르스크주의 남서부 지역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요. 북한군이 사망한 지역은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한 비영리 단체는 북한군이 지난 25일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대면 전투를 벌였다면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부대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외신 매체도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가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지난 26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 사상자가 이틀 연이어 발생했다는 소식인데요. 향후 북한군의 전장 투입이 본격화되면 사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런데 뭐 아무리 교전 중이라고 하지만 전투에 지금 투입되자마자 그럼 초기부터 이렇게 사상자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한번 현지 접경지대의 지형을 같이 살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드넓은 밭에 끝없이 이어진 도로 하나와 가로수 정도가 지형의 전부입니다. 주로 산악 지형에서 훈련을 받아온 북한군 특수부대가 실제로 활약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뜻이겠죠. 개활지인 만큼 드론에도 취약합니다. 드론전이라는 형태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한군에는 드론이 보급되어 있지 않고 그에 맞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 예, 그럼에도 북한이 특수부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군 당국은 일반 보병보다는 훨씬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의식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뭐 북한군이 그 정도로 허술할까 싶기도 한데요. 그럼 뭐 총알받이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군 투입이 진행될수록 일반 보병처럼 활동하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알려진 대로 폭풍군단처럼 특수작전에 참여하는 북한군도 상당수 있을 듯합니다. 실제로 CNN은 현지 시각 오늘입니다.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로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포격과 발사와 같은 군사 용어를 러시아어로 배우고 있는데 포병 부대가 아닌 북한군 특수부대가 이러한 용어를 배우는 건 후방에 침투한 타격 좌포를 러시아군에게 알리기 위해서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네,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것들이냐 이 부분 좀 갈라봐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 정보당국과 교차 확인해서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군 당국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선전전을 위한 복합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발 정보에 대한 의존성이 커져서는 안 되고 독자적으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방과 우리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우크라이나로선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외부로 밝힐 이유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복수의 기관이나 매체를 통해서 북한군의 사상 정황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단순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고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며칠째 이 소통 문제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이 언어 때문에 고생이 많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모두 북한말을 배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북한말을 배우는 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교재를 보면 손들어, 무기 버려, 다른 무기 가지고 있어와 같이 투항과 설득을 목적으로 한 문장들 위주입니다. 반대로 러시아군은 북한군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안녕하세요나 반갑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와 같은 생활 회화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파병을 꽤 오래 준비했다곤 하지만 일선 장병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뭐 3천 명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올해 안에 한 1만 명 정도는 더 파병이 될 거라는 게 지금 유력한 관측인데요. 북한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내부 동요가 있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국가보위성이 참전 소식을 유포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평양시의 주요 대학이 검열그룹을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평양음악무용대학 같은 엘리트 교육기관에도 검열관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북한 정부가 참전 소식이 퍼지는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은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확인될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황 분석팀 파견 필요성도 언급했는데요. 이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는 그 자체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는데 북한군의 이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귀순하여 올 경우 그 과정 참여도 열어놨습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활동과 전력 등을 분석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현지에 우리 인력 배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모니터링 팀이든 전황 분석팀이든 북한군의 전황을 살필 팀 구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이 현지에서 실전 경험과 현대적 기술을 쌓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군사적 위협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나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배치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장에서 북한군이 귀순할 경우 현지에서 우크라이나군과 협조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이번 주 조율을 시작하는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 때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군 3천 명 정도가 교전 지역 근처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군이 참여한 전투가 개시될 경우 예고했던 단계적 조치의 다음 순서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 조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방어용 무기 지원 가능성은 닫아주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참관단도 보낼 수 없다며 벼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탄핵 카드를 꺼냈습니다. 동의를 안 받고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요. 이 와중에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걸까요? 정현주 기자입니다.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방장관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을 보낸다면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전력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한 참관단 파견 검토 소식에 사실상 파병이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후에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며 육군 탄약 정책 담당관이 나토에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방장관 탄핵을 꺼냈습니다. 우리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것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장관은 탄핵을, 그것도 관련자들은 법적 검토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강력히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방장관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민의힘은 안보와 국민 안위를 내팽개친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실무급 인사가 같지만 탄약 지원과는 무관한 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참관단은 파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워싱턴이 지금 초비상입니다. 지난 대선 때 벌어진 지지자 충돌 여파인데요.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과거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선언한 곳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 건물 앞.
건물 주변을 삥 둘러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울타리에는 넘어가거나 주변에 머물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곳곳에는 경찰도 배치됐습니다. 미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수도 워싱턴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 간의 충돌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의회 건물은 지난 2021년 1월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후보의 극성 지지층이 난입 사태를 벌인 곳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불복 연설을 하며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Walk down to the Capitol because you'll never take back our country with weakness. You have to show strength and you have to be strong.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공화당 측이 이번 선거에 투표 감시단을 투입한다고 밝히는 등 벌써부터 불복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도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대놓고 불복할 뜻을 밝힙니다. I think what you're going to find is on election day or once everything's tallied,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hat about Harris supporters? Them getting all wired up and doing stupid things. 트럼프는 선거 불복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대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혜입니다.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다. 트럼프 유세 지원에 나선 한 코미디언의 이 발언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해리스와 초접전 상황에서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주민들 반발이 거센데요. 김민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입니다. 지원 연설에 나선 한 코미디언의 비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There's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푸에르토리코는 인구 32만 명의 미국 자치령입니다. 미국 내 투표권을 가진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주민은 600만 명. 최대 승부처로 여겨지는 펜실베이니아에만 40만 명 넘게 살고 있습니다. 유세장에서 나온 한마디에 이곳 출신 이주민들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측도 이 발언을 비판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론이 나빠지자 트럼프 캠프는 곧장 진화에 나섰습니다. Trust it because I've done more for Puerto Rico than any president by far. 그동안 유세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멜라니아 여사도 다시 등장해 남편을 감쌌습니다. He's not Hitler and all of his supporters they're standing behind him because they want see country successful. 멜라니아는 또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에 대해 항상 남편에게 행운을 빌고 안전하라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미 대선의 주요 선거구를 짚어보는 더스팟 50. 오늘은 미국의 정치 1번지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고학력자가 밀집한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떨까요?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대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강경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입한 연방의회입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 1번지 워싱턴 DC에도 긴장감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대각관과 의회가 있는 미국의 행정수도 워싱턴. 다양한 인종과 고학력자가 밀집해 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수십 년째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지지한 곳입니다. 지난 대선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90%포인트 가까운 득표율 차이로 압승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현지 시각 어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진행된 백악관 앞 엘립스 공원엔 7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I would say reproductive rights, women's rights, trans rights, LGBTQ rights, racism. You know, just being a returning to a country of sanity.
해리스는 최후 변론이라고 이름 붙인 연설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트럼프에 대한 맹공을 펼쳤습니다. We know what Donald Trump has in mind. More chaos, more division, and policies that help those at the very top and hurt everyone else.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샤이 트럼프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한 국제 정세를 이유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Trump had a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Trump actually spoke to him and met him. We had peace and not just peace in America, we had peace all over the world. 역대 가장 치열한 대선으로 평가받는 만큼 새로운 백악관 주인이 확정될 때까지도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더 스파도공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문다희 씨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경찰이 불법 공유 숙박 영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죠. 그런데 연일 투숙객으로 보이는 방문객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으로 보이는 방문객이 포착됐는데요. 채널A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세 번째입니다. 최다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다희 씨 명의 오피스텔에서 젊은 남성이 나옵니다. 영어를 쓰고 자신이 미국인이라고 밝힌 이 남성에게 오피스텔을 어떻게 예약했는지 물었습니다. How do you reserve the office? 자신은 외국에서 왔고 잠시 한국에 체류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I'm just visiting from out of town. 오피스텔 명의자인 문다희 씨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는지 물었지만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이 있다며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5시간 만에 돌아온 남성은 투숙 목적인지 묻는 취재진을 뒤로 하고 다시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Is it correct for you to use? I need to go. 문다희 씨 오피스텔의 방문객의 존재가 채널A 취재진에게 포착된 건 이 남성이 세 번째입니다. 영등포구청이 현장 실사를 나온 지난 22일 남녀 투숙객이 포착됐고 어제도 다른 남녀 한 쌍이 이 오피스텔에 머물다 떠났습니다. 불법 숙박 영업 여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투숙객으로 보이는 방문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최근 오피스텔 방문자들과 접촉이 되는 대로 투숙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이렇게 문다희 씨 오피스텔에서 투숙객을 받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지만 단속 등의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고 경찰 수사는 투숙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더디기만 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채널A가 문다희 씨 명의 오피스텔에서 포착한 투숙객이나 방문객은 지금까지 모두 세 팀이었습니다. 지난 22일에 한 팀, 28일과 29일에 걸쳐 한 팀, 그리고 오늘도 남성이 투숙하거나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혹시 에어비앤비 들어오신 분? 사촌 동생. 사촌 동생. 네. 사촌 동생이라고 말하라는 건 뭐지? 안내 그 안내 쓰워져 있어요. 불법 숙박 영업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갔지만 계속 손님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구청 측은 수사 의뢰 이후 취한 추가 행정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확보돼야 폐쇄 명령 같은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경찰도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지만 투숙객 인적 사항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만 바라보는 구청과 경찰의 더딘 수사 속도가 사실상 불법 숙박 영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문다희 씨는 제주도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 영업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죠. 이 주택에 투숙했던 방문객에게서 당시 집주인 측이 보냈다는 이용 안내문을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창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문다희 씨가 구입한 제주 한림읍 소재 단독주택입니다. 지난 1월 A 씨는 이곳에서 나흘간 머물렀습니다.
A씨는 이곳을 이용하기 직전 공유 숙박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이용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숙소 체크인 안내라는 문구 뒤에 셀프 체크인 방식,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외출이나 체크아웃 시 냉난방기 및 전기 스위치를 반드시 꺼달라는 당부는 물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숙박객에게 추가 청소비를 청구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주택이 전형적인 숙박업소처럼 운영한 걸로 보이는 안내 문구입니다. 투숙객 A씨에게 안내문을 보낸 사람 사진도 남아있는데 해당 공유 숙박 플랫폼에서 찾아보니 영문으로 다해라는 프로필이 등장합니다. 이 투숙객은 당시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 공유 숙박 앱에 등록된 이 집 관리자와 통화를 했다면서도 통화한 여성이 문다혜 씨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주택의 불법 숙박 영업 여부를 조사 중인 제주경찰은 다혜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왔습니다. 연락이 된 거는 최근에 연락이 됐고요. 직접 통화한 거는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정을 변호사하고 조율을 해서. 자, 앞서 제주경찰은 이 집을 방문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내부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검찰 수사를 앞둔 명 씨가 오늘 채널A와 만나 특검을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는 못 믿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해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걸로 알려진 명태균 씨. 오늘 채널A 취재진을 만나 자신은 특검 수사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는 솔직히 요새 보면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특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 찍죠.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고 차 아프지.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도 꺼릴 것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특검인데 그랬으면 좋겠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깔끔하게 내가 아무것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상설 특검 실시를 요구해왔습니다. 특검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십시오. 명 씨는 대선 전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강혜경 씨 주장에 대해선 전문성이 떨어지는 강 씨에게 연령별 가중치 보정을 지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내가 보기 편하게끔 보정을 하는 거라니까 가중치를 못 줘요.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게 잘못됐어요? 내가 어디 공표한 거예요? 명 씨는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가 아님을 증명할 녹취 파일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초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와 강혜경 씨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자문료 말고는 받은 게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대화를 녹음해뒀다는 게 명 씨 주장입니다. 다만 녹음 파일을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는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의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명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자, 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된 바 있죠. 자, 명 씨 자신이 이런 말을 한 건 맞지만 실제로 김 여사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강혜경 씨를 격려하려고 지어낸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인 지난 2022년 5월 2일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걸어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걱정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일주일 뒤에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 전 의원 공천을 방해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난호이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권성동이가 예. 예?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있을 놈이 아니잖아. 참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명 씨 발언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증거라는 논란이 일자 명 씨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가 정말 공천 보장을 선물로 했다면 불과 일주일 새 자신의 발언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5일 날 통화, 네. 여사의 선물이야. 근데 5월 9일 날은 대통령이 김영선이래. 말이 틀리네. 그 2일 날 나온 거하고 9일 날 나온 거하고 녹음을 비교해봐.
자신이 한 말은 맞지만 강혜경 씨를 격려하려고 지어낸 말이라는 취지의 해명입니다. 자기 정작 차원에서 얘기한 걱정하지 마. 내가 왜 위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얘기한 건데. 검찰은 오늘 강혜경 씨와 미래한국연구소에 자금을 댄 의혹을 받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7살 초등학생이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재활용 폐기물 수거 차량이 들어옵니다. 도로 바로 옆 인도에는 가방을 맨 학생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재활용 수거 차량은 인도로 올라와 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량 뒤로 초등학생이 걷고 있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 수거 차량이 7살 초등학교 여학생을 치였습니다. 원래 후진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뭐 이게 아기가 비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차량에 치인 초등학생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후진할 때 분명히 지원도 두 명 타고 있을 거예요. 세 명 이상 타잖아요. 그럼 두 명 내려서 후진 봐야지. 당시 재활용 수거 차량엔 운전자 혼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당연히 그 2인 1조로 운행을 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적용받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다 확인하려고. 경찰은 4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전철역 안에 난데없이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권총 3발을 쏜 것도 모자라서 엽사 총을 맞고 사살됐는데요. 대체 어떻게 전철역 안까지 들어간 건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철역 승강장. 커다란 멧돼지가 뛰어다닙니다.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호위카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소방대원이 마취총을 쐈지만 소용없었고 경찰이 권총 3발을 쏴도 계속 움직입니다. 결국 뒤늦게 도착한 엽사가 엽총으로 사살했습니다. 또 내려오면 밑에는 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상당히 떨리죠. 저도 멧돼지 그리 큰 건 처음 봤습니다. 멧돼지는 몸길이 1.5m, 무게 100kg에 달했습니다. 전철역 인근 음식점에서 처음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층 역사 출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전철역 이곳 저곳에서 소동을 일으키며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멧돼지는 화장실까지 들어와 세면대 등을 파손했습니다. 3층 화장실에 있던 30대 남성은 오른팔을 물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본인도 그냥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숨었다고. 전철은 무정차 통과하고 역사 출입은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출몰 신고 1시간여 만에 멧돼지 소동이 마무리된 가운데 부산 도시철도공사는 멧돼지 방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서울 강변북로에서 시속 200km를 넘나들며 이른바 칼치기 주행을 하는 폭주족들입니다. 더 빨리 달리려고 승용차를 레이싱카처럼 개조하기도 했는데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늦은 밤 서울 강변북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차선을 바꾸며 앞으로 내달리고 다른 차량이 곧바로 그 뒤를 따릅니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차량들 사이로 난 좁은 틈을 좌우로 파고드는 이른바 칼치기 주행으로 다른 차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들은 20대 위주의 폭주 동호회 회원들로 강변북로와 자유로 등에서 초과속 주행과 난폭 운전을 일삼았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특정 목적지까지 서로 경주하듯이 제한속도가 80km인 자동차 저용도로상에서 적게는 130, 많게는 200km까지 초과속 운전을 하였습니다. 집결 시각과 장소는 온라인으로 은밀히 공유했습니다. 저것끼리 경주를 해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경찰이 폭주 모임 주도차 차량을 압수해보니 고속주행 시 안전성을 높이는 뒷날개부터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특수 범퍼까지 레이싱카 못지않게 개조를 해놨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동호회원 등 25명의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시키고 폭주 레이싱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가 얼마나 잘 갖춰졌는가. 새 아파트를 고르는 기준으로 떠올랐죠. 최근에는 요트장부터 캠핑장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제카메라 배정현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얼죽신,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이왕 영끌에 사는 아파트, 새 아파트를 찾는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실수요자들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놀이터와 경로당 수준에서 최근엔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까지 신개념 거주 공간이 신축 아파트의 경쟁 요소가 된 겁니다.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이 신축 아파트는 차로 20분 거리에 요트장이 있습니다. 동네 마실을 나오듯 편한 복장으로 요트에 오르는 주민들. 최대 53명까지 이 아파트 주민은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커뮤니티, 요트 이런 것들이 꿈이 실현이 된다는 느낌도 들고.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놓인 초록색 지붕의 골프 연습장. 언제든 집 앞에서 골프 연습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프리미엄 전용 영화관부터 유럽의 건물 분위기의 수영장까지 다양한 문화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캠핑장도 만들어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디 밖에 나가는 것보다도 뭐 사람 많고 북적이는 것보다도 안에서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인천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두 동 사이를 연결해 바다뷰 카페를 구성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곳에서 바다를 보면서 담소를 나누거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주거 공간의 중요성이 커지자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집 안에만 머물렀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다 이용하시길 원하니까. 이런 트렌드에 맞춰 기존 구축 아파트도 커뮤니티 시설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관리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기도 합니다. 저는 커뮤니티 센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면서 차별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배정현입니다. 아직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암암리에 돌아오는 모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급 공무원들이 한푼두푼 돈을 모아서 부서장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건데요. 악습을 뿌리뽑겠다며 정부와 국민권익위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모시는 날은 관행이란 이유로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과장님 모시는 날은 언제 시작됐나요? 30년 넘게 공무생활 했지만 도대체 언제 시작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급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부서장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인데 지방 공무원 44%가 최근 1년 이내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부서장이 돈을 내는 일부 지자체도 있습니다. 돈을 내시나요? 냅니다. 일률적으로 다 내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안 내는 분들이 아직... 글쎄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렇게 할까요? 그거는. 하지만 하위직만 객출하는 문화도 남아 있습니다. 팀별로 월, 화, 수, 목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과장님을 모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모은 돈에서 지출을 하게 되고요.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이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식당 검색도 하고 미리 나가서 좀 사도 빼고 메뉴도 알아보고 다른 팀에서도 뭐 정이 어땠는지 뭐 좋아하시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하루에 오전 시간 전부를 좀 할애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죠. 아싸로 분류된 사람들은 순조롭지가 않죠. 영가든 업무상 뭐 결제를 받든.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유통업계 공룡 신세계그룹이 마트와 백화점 양대 부문의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정혜경 총괄사장이 신세계백화점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마트를 맡은 정용진 그룹 회장과 정혜경 회장의 남매 경쟁도 치열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신세계 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을 완전히 계열 분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백화점 부문을 담당해온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을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정유경 회장의 오빠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며 모친은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막내딸 이명희 총괄 회장입니다. 이명희 회장이 일으킨 신세계그룹은 지난 1997년 삼성그룹에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이후 이마트와 백화점 부문을 신설해 남매가 각각 사업을 나눠 맡으며 경영해왔습니다. 지난 3월엔 정용진 회장이 먼저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2024년은 엄혹한 현실 앞에서 매우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수차례 그룹의 대대적인 변화와 쇄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열 분리를 두고 남매들의 독자 경영과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매 경쟁을 시키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배구조도 보면 어쨌든 이명희 회장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잖아요. 이명희 회장이 지분을 주는 쪽이 그 그룹을 경영하게 돼 있어요. 긴장감을 주는 거죠. 신세계 측은 계열 분리에 대해 각 부문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최근 수익 개선이 이루어져 적기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져온 신세계 그룹에 한 지붕 두 가족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향후 경영 능력 입증을 위한 남매 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전 세계 로봇 청소기 시장을 선도하는 중국 제품들. 최근 해킹에 취약하다거나 세정제에 유해 물질을 쓴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업체들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은 한 중국산 로봇 청소기의 전용 앱입니다. 스마트폰과 로봇에 달린 카메라를 원격으로 연결해 청소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보안 연구팀이 이 앱을 해킹해 카메라에 접속한 사실을 공개하며 보안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So can they be enabled remotely without user notice? And where's the data sent to? 보안 이슈에 이어 최근엔 안전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중국산 로봇 청소기 전용 세정제에 과거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중국 업체들은 안전성과 유해성 검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난 중국산 물건은 안 사요. 지금 별로. 믿지는 못하겠잖아. 좀 불안하죠. 생활이 좀 폭로되는 것 같아서 좀 싫죠. 앞서 나가던 중국 로봇 청소기들의 보안과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국내 업체들은 하나같이 보안을 강조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청소기에 세정제를 쓰지 않고 물걸레 스팀만으로 살균 처리한다는 안전성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로봇 청소기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지만 보안 안전 논란 속에 국내 업체들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매듭 짓겠다. 11월 안에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감찰관 도입과 여야 의정 협의체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에 먼저 매듭 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1월 내에 의정 갈등 해소와 변화와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 특별감찰관 도입도 관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특감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거칠다는 지적엔 문제 해결을 위해 돌다리를 건너뛰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감도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 100일 동안 정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성공 없이는 차기 대권도 없다며 한 대표 차별화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전략적 리더십이 뭔지 본인 스스로가 주변에 묻고 한번 보여줬습니다.
당정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은 당원들 또 국민들이 피곤해 하시니까 좀 통합의 메시지도 같이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민주당은 100일 회견에 알맹이가 없다며 김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북한 군인들이 춤을 춰요? 네, 대북방송의 시그널 음악에 춤을 추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분계선에서 우리 군이 대북방송 내보내고 있죠. 이때 북한군 춤을 춘다는 거죠. 북한의 GP 근무자가 우리 대북방송 시간대에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북한군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듣기로는 아이돌 음악을 많이 튼다는데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 취재 결과 북한군이 춤춘 음악, 시그널 음악이었는데요. 특유의 테마 음악을 뜻하는 시그널 음악, 방송 시작이나 끝날 때 혹은 사이사이에 들려주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 음악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영화 시작할 때 많이 듣던 음악이에요. 네, 폭스 필름의 대표적인 시그널 음악이죠. 네, 그러니까 대북 방송도 저런 시그널 음악이 있나 보죠. 그래서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청취해 주신 북한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과 자유의 소리 방송. 자유의 소리방송. 이 음악이 K-POP보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북한군이 혹할 노래로 선곡을 한다던데요. 네, 국방부에 직접 물어보니까요. 어떤 음악이 심리전에 효과적일지 모르기 때문에 K-POP에서 트로트까지 매일같이 바꿔서 다양하게 선곡한다는데요. 바로 이렇게요. 이게 매일 바뀌니까 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군요. 시그널 음악은 매일 나갈 거 아니에요, 같은 음악이. 맞습니다. 북한군이 시그널 음악에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 매일 듣는 짧은 음악이 더 중독성, 흡입력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군 이 대북 방송을 못 듣게 병사들에게 귀마개도 지급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꼭 만나고 싶어한 사람, 이번엔 누굴까요? 네, 어제 야당 대표 중 한 명에게 이 김 여사가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증 자아냈죠. 바로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였습니다. 허 대표가 스스로 오늘 통화 내용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시부상에서 위로 전화를 주셨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시구나. 그때쯤 일시이었나 봐요. 지금 섭섭함이 좀 느껴졌거든요. 만나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김 여사와 직접 만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만남은 거절했다고요. 네. 두 사람 간의 통화 사실인데 어떻게 세워나간 겁니까? 네, 허 대표는 자신의 입이 무겁다면서 이 유출한 곳 대통령실이라고 지목하더라고요.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실은 상당히 분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시부상을 위로하려고 전화를 한 건데 정치적 공세하는 것 도의를 저버린 거라고요. 대통령실이 왜 공개를 하겠냐면서 허 대표 쪽이 공격용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를 할 정도로 서로 뭐 인연이 있나요? 허 대표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에 몸담았고 윤석열 후보 당선을 도왔죠. 그 당시 김 여사와 통화했더라고요. 통화를 할 때도 그런 걸 느꼈었어요. 이분은 어떤 권위라는 느낌은 전혀 안 돼.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국민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대표님이라고 호칭을 썼거든요. 그거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코바나 콘텐츠 대표라서 그렇게 불렀나 본데 저 때는 꽤 친해 보이네요. 네, 다시 통화하면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네요. 제발 좀 숨지 말라는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해명하는 것, 수사받는 것밖에 없다. 명태균 씨 논란을 포함해 김 여사의 통화가 계속 이슈가 되는 상황.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이어서 전화 활동 중단 요구까지 나오는 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최근
출근길에도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조금 더 떨어졌는데요. 내일도 11도 안팎에서 시작돼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2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파란 가을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내륙 전반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충남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로 이 지역은 내일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편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에 강한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내일 기온은 춘천 9도, 안동 8도, 대전 10도에서 시작되고 대구와 진주도 10도, 광주 1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다음 주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러시아로 간 북한군, 북한 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죠. 개인이 참전하는 용병이라면 모를까 한나라 정규군이 남의 나라 군복을 입고 지휘를 받는 일,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위장 파병으로 규정했다는데요.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파병 사실도 군복도 감추고 위장하면서 어린 군인들을 침략전쟁 전선에 내모는 걸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부끄러운 파병 멈춰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